일단 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삼성전자에서 20여 년간 디자인 일을 했습니다. 20여 년 중에 한 4, 5년은 제품 디자인과 관련 직접적인 로 관련된 일을 했고, 그리고 한 5년여 정도는 디자인 경영 철학을 연구하는 일을 했습니다. 제품 디자인을 할 때는 주로 사무용 기기, 전화기, 팩스 뭐 이런 쪽 디자인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디자인 경영 철학을 연구했다는 건좀 생소하시죠? 예. 삼성의 디자인 경영 철학을 연구했고,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는 곳에 그 논문을 2015년도에 실었습니다. 2016년에 제가 삼성을 퇴직하고 지금 3년 정도 이렇게 밖에 나와서 제 저만의 분야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퇴직할 때그 디자인에 있어서 우리가 간과하고 살았던 것, 그러니까 디자인을 한다는 사람들이 간과하고 살았던 것, 언어의 세계입니다. 글의 세계. 그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인문 디자인이라는 하나의 분야를 만들어 보고자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문 디자인이 무엇인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문 디자인은 어찌 보면 좀 창피한 단어입니다. 디자인이라는 그 단어 안에는 두 개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D라는 단어와 사인이라는 두 개의 단어가 만나서 디자인이라는 하나의 단어가 됐고, D라는 단어는 입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생각이라는 뜻, 그 다음에 뭐 개념이라는 의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인은 말 그대로 표현하는 것들이죠. 상징화하는 것들. 그래서 디자인은 내 생각을 상징화하는 과정으로서 존재해요. 그래서 그 상징화된 것이 하나의 상품이 되는 겁니다. 생각만으로는 상품이 될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디자인이라는 단어는 그 디자인이 발달한 지역에 가서 보면, 제 경험상으로 보면, 그 철학과 역사,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디자인의 D가 바로 언어의 세계고, 철학과 역사가 바로 언어의 세계의 최고봉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바탕에서 사인화 작업들이 일어나죠. 상징화 작업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상징들은 어떤 의미가 잘 부여되어 있어요. 그래서 D와 사인이 잘돼 있는 것이 의미가 많이 잘 제대로 부여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볼수 있고, 그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는 것이 바로 디자인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저한테 질문하는 것들이 이런 것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디자인이 뭐예요? 라고 묻는 게 있어요. 창의성과 디자인이 어떻게 연결되죠? 라는 질문들을 하죠. 그건 아주 쉽죠. 여러분들 대학에 가보면 학과들이 이런 게 있어요. 엔지니어링 디자인 학과, 패션 디자인, 건축 디자인, 헤어 디자인, 제품 디자인, UI 디자인, 이런 것 과들 있죠. 왜다 디자인이라고 붙여줄까요? 새로움은 내 생각을 개념화하고, 언어로 개념화하고, 그 개념화한 것을 상징화하는 과정이고, 이 과정에 바로 내가 상징화하고 싶은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로움을 만들어내는 것에는 대부분의 디자인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디자인이 발달된 곳에 가면 그렇게 문화적으로 디자인이 그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질문들이 별로 안 나옵니다. 그런데 디자인을 전공한 사람이 아닌 비디자이너들은 이런 질문들이 나와요. 그리고 막연히 알죠. 그리고 물어보면 대체로 이런 얘기예요. 예쁘니까 이런 것들 하죠. 이런 것들이 바로 제가 인문 디자인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디자인은 예쁜 것만 만들어내는 게 아니죠. 그 예쁜 것에 어떤 의미를 담고 개념을 담고 하는 것들이 과정이죠. 그래서 인문 디자인이라는 영역을 만들어 보고 싶어 퇴직을 했고, 여러분 앞에서 디자인 프로세스라는 과목의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디자인 프로세스 과목의 강의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디자인 프로세스 강의는 여러분들에게 그 디자인 프로세스가 무엇인지, 그다음 어떤 예를 들어서 제품을 만드는 프로세스, 생산 프로세스, 이런 프로세스를 여러분들에게 강의하기보다는
그 프로세스가 왜 있어야 하는가? 디자이너에게 프로세스란 무엇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디자이너는 프로세스를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과 한 학기 동안 그 저의 말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여러분들의 말을 듣고 같이 토론하고 하는 시간으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첫 시간에 디자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디자인이라는 디자이너라는 사람은 세상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이 부분에 집중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